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부엔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제가 전번 달에 부산에 있는 철강 회사인 연산메탈에서 드러내기 경영 부엔 활동을 지도 점검할 때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 중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침에 현금을 10억 받는 것과 출근을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요. 10억을 받으면 출근하지 못하고 바로 숨을 거두고 10억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니던 회사에 평상시같이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연산메탈 직원들은 어느 쪽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전부 눈을 감고 손을 들게 했는데요. 50명 중에서 10억을 선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산메탈에 출근하는 것이 10억의 돈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억보다 중요하다고 선택한 출근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0억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출근하려고 하면 한숨이 나오고 전철이 복잡하고 회사가 멀다고 투덜거리며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즐겁게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은 정작 행동을 할 때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에 그냥 공짜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지만 공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사지를 않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지요. 이 땅에 새 생명을 받아서 태어날 때도 나의 생명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어머니는 아낌없이 무료로 자녀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왕청심한 먹은 것처럼 내 삶이 진정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상대도 건강해지는 아주 좋은 특효약이지만은 내가 매일 쓰는 감사에 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에서 긍정문화 창출에 대한 기여로 돈을 받게 되지요. 가치에 대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만나면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가치를 모르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불평을 만나면 내 삶의 끔찍한 독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고 살면 저절로 불행해지는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는 있지만 부정적인 의식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감사합창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자기 전에 반드시 다섯 가지 감사를 쓰고 자는 사람은 내일의 성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의식의 준비에 실패하면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10억 대신에 출근을 선택한 사람은 하루에 일하는 8시간을 10억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1.25억 원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가치를 알기에 E, Eliminate, 제거, C, Combine, Get Up, R, Rearrange, 재배치, S, Simplify, 단순화라는 개선 기법을 적용해서 내가 하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는 가치가 낮은 일들을 제거를 하고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킹핀 업무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선물로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또 도전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게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은 이 말을 꼭 기억하라.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미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10억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평불만의 근원이 되는 원조가 되지 말고 긍정의 샘물을 마시는 원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많고 긍정적인 사람은 일해놓은 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에 공감은 해주지만은 동감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같이 동감을 하면은 치료가 되겠습니까? 감사성이 힘드는 사람에게 절대로 동감하지 말고 소나비 집중 감사라는 50감사, 100감사를 적어서 선물로 주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시간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횟수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얼굴을 펴지게 합니다.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 내 삶이 펴지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갖고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